내내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과 중년 노년층 관람객, 기존 농산물 축제의 이미지입니다. 영동 곶감 축제가 이를 벗어나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젊은층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농산물과 크리스마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짝반짝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마음 들뜨게 하는 캐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와 새빨간 산타들이 성탄절 분위기를 달굽니다. 괜히 마음이 설레고 발걸음은 들뜹니다. 산타한테 복장 보니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산타 복장의 주인공 일부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지역의 농민들. 선물 대신 양손에 곶감을 들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농산물 축제, 영동 곶감 축제가 늘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와서 좀 놀란 게 사람들이 산타복 입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산타복 입고 그러시니까 약간 젊어진 느낌이 약간 들고 영한 느낌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농산물 축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시즌 분위기에 맞춰야 더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미지 변신을 기획했습니다. 젊은 사람, 고령화된 사람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마지막 겨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젊은층보다 중노년층 위주의 행사로 여겨져 종일 트로트가 울려 퍼졌던 농산물 축제.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위한 시도들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